오늘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란 책을 가지고 경쟁자가 사라지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쟁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뭔가를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려고 하는데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경쟁자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대체 왜 경쟁자가 사라지면 위험한다고 얘기했던 걸까요? 김승호라는 분은요, 한인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기업 총괄회장이고요, 4천억대 부자이고 자산가입니다. 경쟁자가 사라졌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스로 자멸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두 가지 모두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일본 도쿄역에 가면은 다이마루 백화점 지하상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하상가에 가면요, 수십 곳이 넘는 도시락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도시락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다 여기 와서 도시락을 사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만약 도시락집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렇게 많은 직장인들, 회사원들이 와서 도시락 먹을까요? 안 먹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수십 곳의 도시락집이 있기 때문에 회사원들 사이에 도시락 사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은 도쿄역 다이마루 백화점 지하상가 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많은 고객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럼 고객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더 많은 도시락집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키우는, 단순한 전쟁이라면 적을 죽여야 하지만 내가 살죠. 하지만 요즘은 1대1 맞짱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자 간의 다시장 전투라는 거예요. 내가 경쟁자를 이겨도 전혀 다른 시장에 전혀 다른 경쟁자가 새롭게 들어와가지고 나와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사라지게 할 것이 아니라요, 함께 경쟁하면서 더 큰 시장으로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경쟁하면서 공존한다는 것은 시장 자체를 키운다는 의미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쟁하면서 공존해야 된다. 내가 다 죽여버리면은, 주변 경제 다 죽여버리면은 오히려 나까지 큰 위협을, 나까지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온 살균 공법으로 굉장히 그 시장에서 그 센세이션 일으킨 파스텔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당시 기존 경쟁자들은 고온 살균 공법을 썼다고 해요. 고온으로 살균하다 보니까 우유에 그런 뭐 영양소들이 많이 파괴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파스텔우가 저온 살균 공법을 딱 쓰니까 소비자들이 관심 확 가는 거예요. 이건 거의 살아있는 우유래, 이러니까. 그리고 금방 부자 동네 우유로 이제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시장에서 이겨본 파스텔우가 이제 한 번 더 이겨보려고, 시장을 장악하려고 타회사 제품에서 우유에는 고름 우유가 있다고 이제 이슈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 그 고름 우유를 한다는 그 타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유제품 자체를 다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우유는 다 고름 우유, 이거 위생도 엉망이고 소도 막 병들고 막 이랬나 봐, 이러면서 유제품 자체의 소비를 끊게 만든 겁니다. 이러면서 당연히 파스텔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경쟁자라는 존재는요, 단순히 내 지역에 침범한 무례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같은 사업을 하는 동업자이자 협력자이며 조력자라는 겁니다. 내가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냈어. 사람들은 이 상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거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이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그런데 어떻게 내 상품을 알아보고 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겠어요? 그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상품을 파는 사람, 나와 비슷한 상품을 취급하는 경쟁자와 함께 시장을 한번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그 새로운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요, 이 상품을, 이 서비스를 무상으로 홍보해줄 경쟁자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함께 키우는 그 조력자지 경쟁자가 내가 꼭 죽여야 하는 적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보다 더 싼 물건에 관심을 갖고, 경쟁자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게 목표이며, 경쟁자보다 더 많은 매장을 갖는 데 집중하다 보면은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핵심은 어쨌거나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외면해서 절대 아닌다라는 거죠. 구글이 자동차 산업을 위협한 시대가 왔고, 편의점이 식당을 위협한 시대가 왔습니다. 게임 회사들이 신발 사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애들이 하면서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 않으니까. 이처럼 경쟁자라는 게 산업이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 비슷한 비즈니스를 한다, 나와 비슷한 상품과 서비스를 취급하는 사람은 같이 시장을 키워갈 조력자이지 절대 내가 죽여야 할, 절대 무찔러야 할, 사라지면 좋은 그런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쟁자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김승우 회장이 말하는 경쟁자가 사라지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번 다 들어보니까, 야 진짜 경쟁자라는 게 너무나 좋은 고마운 존재구나, 그래서 경쟁자와 함께 커다갈 생각을 해야지 내가 경쟁자 어떻게 누르겠다, 이 생각을 바꿔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경쟁자를 보는 그 시선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오히려 고마운 이제 존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좀 시선을 바꿔보시면은 아마 사업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경쟁자가 사라진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좀 뭐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